안녕하세요. 덴탈빈의 보출 영역 1타 강사 김성우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저를 소개할 때 1타 강사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뭐 나름 괜찮습니다. 이번에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보철 치료와 관련된 온라인 강의를 여러 선생님들에게 선보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의가 촬영되었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릴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큰 제목은요, 1타 강사가 이야기하는 전치부 임플란트 심미 보철의 정석이라는 제목을 저 봤습니다. 요 제목은요, 저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 조용수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목이에요.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고 이렇게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제목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고심고심한 끝에 만들어 주신 제목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어색하고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제가 임플란트를 시작한 새내기 시점이 2002년이거든요.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 시점이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2024년이니까 21년 전부터 쭉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대부분 이 강의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상에서 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강의는요 시간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많은 케이스가 있어도 다 소개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임상 자료들을 릴리즈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나름 개인적으로 보람도 느끼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다 아시다시피 구치부에 비해서는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심미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환자에게 불편감을 들을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치료를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빨리 임상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 2년의 경험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거의 5년, 10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어느 정도 임상적인 노하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 또한 과거에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세미나가 없어서 처음에 이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환자랑 서로 싸우면서 제가 어떤 실수도 하고 그 실수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갖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덴탈빈이라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교육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이 강의를 찍어서 지금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짧은 임상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 강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커다란 이런 제목 하에 소제목이 8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강의를 다 더해보면 총 6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은요 8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강의들이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서 총 60강입니다. 자, 우리가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환자의 현 상태, 임상 사진, 임상 현재 현 구강 상태, 그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 그 다음에 CT 같은 거를 토대로 해서 진단을 내리죠. 진단을 내고 나서 일반 치료를 할지 임플란트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거기에 걸맞는 수술을 하고 수술 이후에 보철 과정에 들어가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악 전치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 과정입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진단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소조목에서는요, 상악전치부 임플란트 치료 시 이것만은 꼭 알고 시작해 주세요 라고 제목을 지어봤고요. 총 6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악전치부를 치료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쫙 설명해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심미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치과의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치과의사의 어떤 지식도 필요하고 그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임상 능력도 중요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심미적인 안목도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기공사분들의 어떤 스킬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기공사분들의 심미적인 안목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 기본이 되는 것은 환자의 현 상태도 중요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이번 치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더 쉽게 얘기해서 환자의 심미적인 요구도가 높냐 낮느냐가 치료 결과의 만족도 여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수술하시는 분들은 수술 잘해야 돼요. 절대 임플란트 신기 위치가 벗어난 경우 수술이 잘못된 상태에서 보철적으로 커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1차적으로 수술이 잘 돼야만 보철 과정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보철을 제작해 주시는 기공사분들의 실력 또한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상악전치부에서 얘기하는 소위 핑크 이스테릭, 화이트 이스테릭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전반적인 심미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강의에서 수술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릴 거지만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철과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수술 과정을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이 영역은 저희 덴탈빈에 계시는 조영수 원장님과 그리고 전인성 원장님 그리고 김지혜 원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파트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만 상악전치부 보철치료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수술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수술할 수도 있고 뼈이식을 할 수도 있고 연조직 이식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직후에 보철 단계에 넘어가서 가장 선생님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적절한 임시보철물의 선택이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철성의 임시보철물을 장착한 케이스인데요. 어찌됐든 적절한 임시보철물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 돼요. 그래서 일곱 번째 소주목에서 상악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직후 선택할 수 있는 임시보철물의 종류라는 제목을 정했고 이 강의는 총 14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 촬영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런 많은 임상 증례들을 준비할 때까지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임플란트의 식립 초기 고정력이 안 좋으면 다양한 형태의 가철성의 보철물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환자가 가철성의 보철물을 거부할 경우에는 인접치아를 이용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고정성의 임시보철물을 제작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랑 연결되지 않는 형태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전치부에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요, 에이펙스에서 고정력을 얻어내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정성에 즉시 임시보철물을 제작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언제 만들 것인가? 임플란트 식립 직후 당일날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음 약속 때 만들 것이냐? 어디서 할 거냐? 임상에서 바로 할 거냐? 아니면 기공실에다가 제작 의뢰를 할 거냐?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디지털 과정을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어버트먼트와 재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레디메이드 원피스 투피스, 커스텀, 템포러리, 타이베이스, 커스텀. 그 다음에 재료도 아크릴 레진, 컴포니 레진, PMMA,
PMMA, Liquid Resin. 또 이거에 따라서 임시 보철물의 연결 방식은 세멘 유정, 스크류 유정, 커미션 타입. 어떤 걸 살 것이냐. 이 조합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한 10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에서야 오프라인 강의 외에 온라인 강의에서 선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적절한 임시 보철물을 선택해서 장착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곤류착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 보철물 단계로, 최종 보철물 제작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단순하게 임플란트 식립 부위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인접치아 상태를 평가해서 필요하다면 인접치아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 과정은 미루어 미리 진단 단계에서 먼저 치료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죠. 실제적으로 보철 단계의 첫 단추는 현실적으로는 인상채색입니다. 그럼 이 환자에게는 어떠한 인상채색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환자는 트랜스퍼 임플란트 코핑을 이용한 러버 인상을 뜬 거죠. 즉 임플란트 레벨이에요. 따라서 각각의 임상 상황에 맞추어서 임플란트 레벨로 인상을 뜰 때 트랜스퍼 할 건지 픽업 할 건지 또는 어번먼트 레벨로 인상을 뜰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보충을 통해서 재형성한 잇몸의 형태를 그대로 모델로 옮겨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의 인상 채택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방법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요 방법은 다 아날로그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최근엔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치과 영역에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을 등한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일부 디지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디지털과 관련된 이야기는 차후에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주 광범위한 강의를 촬영할 예정이고요. 그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소제목에서는 상악전치부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위한 인상채택 방법이라는 제목 하에 총 3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악전치부와 관련된 인상채택과 스캐닝 방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인상채택 후에는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거 아니에요. 이 환자에 있어서는 커스텀을 이용한 싱글의 컴퓨션 타입을 풀 지루콘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4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이 최종 보철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거의 대부분의 강의가 여기에 집중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에서는 상악전치부 임플란트 보철에 적용될 수 있는 연결 방식 및 보철의 설계, 즉 세멘 유정을 할 것인가 또는 스크류 유정을 할 것인가 또는 커미션 타입 SCRP ER 타입을 할 것이냐 또는 최근에 많이 선보이고 있는 독특한 방법의 연결 방식 하이니스, 스누콘, 세이프핏, 클릭핏 이런 것들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많은 임상 증례를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번째 소제목에서는 우리가 간혹 세미적인 보철물을 제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성지대주, 스톡 어버트먼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특히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많이 벗어나 있지 않으면 충분히 선택될 수 있는 어버트먼트거든요. 그런데 그 어버트먼트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프로토콜을 정하고 있고 그 방법을 선생님들과 공유할 시간을 갖게 되겠고요. 다섯 번째 항목에서는 전치부 심미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에서는요. 우리가 보철 단계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A 원장님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B원장님은 이런 결과, C원장님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가 다 다른 이유는요. 선생님들이 보철 영역에서 어떤 개념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 5번 그 소제목에서는요.
대부분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식립하다 보면은 위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각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마진의 위치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커스터마이즈 오토먼트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근데 커스터마이즈 오토먼트 제작 방법은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제작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방법을 많은 임상 케이스를 통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항목에서는요. 요즘에 디지털 하시는 분들이 구치부에도 간혹 사용하지만 주로 전치부에 타이베이스 또는 링크 어버트먼트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원데이 보충을 하기도 하고 임시 보충물을 쉽게 제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베이스를 전치부에 적용할 때 임상적인 적용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적용을 하는 과정 중에 한계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는 강의가 바로 여섯 번째 소제목으로 분류가 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최종 보충을 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사항은요. 상악 전치부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충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다 심미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베이트 파닉을 효과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베이트 파닉이라는 게 뭐고 오베이트 파닉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외과적 또는 보철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많은 임상 증례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 하나 이번 강의의 추천사항 중에 하나가요. 우리 임상이잖아요. 결국에 이런 지식들을 내 손으로 표현을 해내야 돼요. 딜리버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맞추기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임상적인 과정들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모르면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동영상으로 표현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딜리버리 과정을 자세하게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알아두면 좋을 클리니컬 팁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선생님들의 임상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환자는 구강 내에서 연구합착을 하고 나서 합착제를 제거하고 다시 끼워 넣은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얼핏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심미적인 보충은 아니잖아요. 지금 중절치의 클리니컬 크라운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강의에서 필요한 그 임상 증례에 따라서 설명을 다 해드렸거든요. 외과적으로는 뭐가 부족했는지, 보철적으로는 뭐가 잘못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선생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진도 찍고 비포 앤 애프터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팔로우업 체크된 이 사진들도 찍어서 업로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가능한 한 단편적인 단계단계를 강의 자료로 준비한 게 아니고요.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 초진 사진, 그리고 수술, 그리고 보철 그 단계를 아주 자세하게 다 찍어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더불어서 환자가 치료 종결 후에 리콜 체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상황들도 다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두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스스로가 저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팔로우업 체크된 사진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온라인 강의 1타 강사가 이야기하는 전치부 임플란트 심미보초의 정석은요. 모든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임상 경험이 부족한 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간접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의 경험은 있으나 그동안 체계적으로 치료 과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가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깊게 알고 정립해 두면요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알고 계시면 이게 효과적인 지식이 못 돼요. 세 번째는요,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에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신 분들. 전치부 때문에 환자한테 불평과 많이 듣고 너무 속상하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이유가, 어떤 원인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제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업그레이드 된 임상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내 진료 방법을 고집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거든요. 다른 임상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좋은 방법이면 빨리 습득을 해서 선생님들의 방법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임상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들은 이 강의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요, 거의 15년 이상이 걸렸어요. 15년 이상. 그리고 강의 촬영하는데도 거의 1년 이상이 걸렸고요. 중간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또 공백 기간이 있어서 또 1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 최종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선보이게 됐는데요. 제 자식과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장시간의 강의가 선생님들한테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많은 임상 케이스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선생님들 이 시간 충분히 견딜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온라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1세기 서울치과 조영석입니다. 1타 강사가 이야기하는 전치부 심미보철의 정석이라는 강의 영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김세웅 원장님은 저와 함께 약 7년 정도 함께 진료를 해왔습니다. 전치부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 과정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또 보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세웅 원장님, 어느 연자보다도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보철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잘 정리를 해서 그렇게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임시 치아를 만드는 법, 그리고 영구 치아를 만들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고 기공적인 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철의 모든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강의를 찍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아마 전치부 보철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립니다.